율무죽, 율무가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무죽은 율무쌀을 물에 담가 불려 맷돌에 갈아서 앙금을 가라앉혀 온물을 몇번 갈아준 뒤 앙금을 건져 말려 가루로 만들고 이와 쌀가루를 3대 1의 비율로 섞어 쓴 죽을 율무죽, 율무가루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연행일기, 김창업 18세기 의이죽이라고 하고요. 이 조선왕조실록, 조자미상 15세기에서 19세기 율무죽, 의이죽이고요. 3, 박해통구, 조자미상 18세기 이후 율무죽, 의인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농정회요 취항기 1830년경 5. 임원십육지 서유구 1835년경 6번부터 7번까지는 신유천요 전순위 1460년 의인 옹리인 되어 있고요. 9번 임원십육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율차죽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연행일기 원문 사경주성 멱수수구 선흥좌항 하유미수 예자교미수 예진반환 파각정상 이어핍짐 계량일례 반생끽불득 직끽의이죽 번역문 새벽 사경에 술이 깨어 물을 찾아 양치질을 하였다. 선흥은 방에 앉은 채 아직도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미리 끓인 메밀물을 주었다. 반 주발을 들이키고 나니 잠옷 술이 깨어 후련하였으나 매우 시장기가 있다. 이틀 동안 가져오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직 율무죽만을 먹었을 뿐이다. 해서 연행일기에 율무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2. 조선왕조실록 원문 급제 윤백원 제기가 여덕 성감 대좌식의 이죽 급행우육 즉사 덕성 감윤 구토 불성인사 지소율 근소 기첩자 윤덕경 이죽 중 치독이사 구상우 헌부 기정열이 홍원처 윤씨 치기 중 육독이사 구상우 형조 헌영문 급제 윤백원이 자기 집에서 덕성감과 마주 앉아 율무죽과 삶은 쇠고기를 먹다가 즉사하였고 덕성감윤은 심한 고통에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수일 뒤에 겨우 소생하였다. 그 첩의 아들 윤덕경은 죽에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사헌부에 소장을 내고 그 정녀인 이홍원의 아내 윤씨는 소고기에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형조에 소장을 냈다 해서 조선왕조실록에 이 율무죽에 대한 또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문헌자료 3. 박해통구 원문 이인작 세말 3분 1작죽 화밀식지 번역문 율무를 곱게 가루를 내어 죽을 쓰는데 율무가루가 3분의 1가량 차지하게 죽을 쓴다. 꿀을 섞어 식용한다. 조리법 1. 율무를 곱게 가루를 낸다. 2. 쌀로 죽을 쓰는데 율무가루를 3분의 1 정도 넣고 죽을 쓴다. 3. 기호에 따라 꿀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4 농정회유 원문 의미작 3말 화객리 3말 3분 1 작주 화매식지 번역문 율무 열매 율무쌀을 곱게 가루로 만들고 곱게 가루를 맺낸 맵쌀을 3분의 1 비율로 하여 죽을 끓이는데 꿀을 첨가하여 먹는다. 조리법 1. 율무쌀을 곱게 가루로 만든다. 2. 율무가루에 맵쌀 가루를 3분의 1의 비율로 섞어 죽을 쓴다. 3. 꿀을 넣어 맛을 낸다. 입니다. 문헌자료 5. 임원 16지 원문 의인 위말 동갱미 자축 일일식지 시구풍습비 보정기 리장위 소수종 재흉중사기 식은맥구련 분초강모 번역문 율무쌀을 가루로 만들어 맵쌀과 함께 죽을 쓴다. 날마다 먹으면 오래된 풍습비를 치료하고 정기를 보하며 장가 위에 유익하고 수종을 없애주며 가슴에 사기를 제거하고 근맥과 구련을 치료한다. 본초강무 조리법 1. 율무쌀을 가루로 빻는다. 2. 쌀과 함께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6. 식료찬요 원문 치중풍 언어건삽 수족불수 대장옹체 의인삼합 동마자 반승 이수삼승 연마자 취축 자의이작주 공심식지 번역문 중풍으로 인하여 말이 어눌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율무 3호 3시 반대를 준비한다. 물 3대에 3시를 갈아 즙을 낸 다음 율무와 같이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물 3대에 3시 0.5대를 갈아 즙을 낸다. 2. 율무 3옥과 같이 삶는다. 3.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7. 식료찬요 원문 주소수종 의인 일승위말 수이승 재량심할 작주 공복복지 원형문 부종을 없애려면 율무 한 대를 가루로 만든 다음 물 두 대에 율무가루 두 숟가락씩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율무 한 대를 가루로 만든다. 2. 물 두 대와 율무가루 두 숟가락의 비율로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8. 식료찬요 원문 치대편불통 옥린 6분 연취즙 의인삼합 도여송미 자작희죽 공심식지 번역문 대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옥린 6분을 갈아 즙을 내고 율무 3옥을 좁쌀과 같이 찍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옥린 6분을 갈아 즙을 낸다. 2. 율무 3옥을 좁쌀과 같이 찌어 삶는다. 3. 옥린 즙과 율무 좁쌀과 함께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9.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제중심편 익기 후장위 치일절 풍두풍선 수전 근척 육순 악심역 염식 기어조잡 풍비마목 불인 편고 건율 세말 불구 다소 화수자 입세 미심, 홍미감심작주, 화밀복 번역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키를 유익하게 하고 위장 엉치를 풀어준다고 했다. 모든 머리 풍혈과 현기증을 치료하고 수전증 근육 경련을 치료하고 메스꺼리고 음식을 먹기 싫어하고 귀가 허해 속이 불편하고 중풍으로 마비되고 반신불수인 것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말린 밤을 곱게 가루내어 양에 상관없이 물과 함께 끓여 쌀하기 쌀이나 쌀뜨 물로 죽을 쓰고 꿀을 타서 복용한다. 조리법 1. 말린 밤을 곱게 가루내어 양에 상관없이 물과 함께 끓인다. 2. 쌀하기 쌀이나 쌀뜨 물로 죽을 쓰고 꿀을 탄다. 입니다.